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현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체크포인트 알아보면서 준비 도와드릴게요. 오늘 최현재 전문가가 집중하고 있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봐야 될 부분이요. 전력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전력 반도체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들 다소 좀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은 하나 둘씩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태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건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에 시장 확대가 많이 되면서 그쪽에 많이 그쪽에 핵심 부품이고요. 지금 2030년에 지금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가 4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해 시장 규모가 31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뭐한 20조가량 2030년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는 고효율, 고성능에 대한 뭐 필요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력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본다면 유럽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20% 중반대, 그다음에 일본이 한10% 중반대, 우리나라는 거의 좀 아직까지 시장 이쪽에서 점유율이 좀 미미한 수준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정부도 이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쪽 기술 개발에 1,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앞으로도 뭐 전기차 시대가 계속 열릴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뭐 기후 온난화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결국엔 석탄 석유에 대한 좀 의존도를 좀 줄이려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쪽 시 전력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서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일단은 뭐 코스텍 시스랑 뭐 RF 머티리얼즈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 시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좀 올랐다가 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음봉 나오고 또 다시 뭐좀 박스권에서 결국에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좀더 커지면은 코스닥 시스는 실적도 괜찮아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고점이 4,150원인데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돌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 종목이 다 최근에 그 갈륨 계륨 맞아요. 수출 통제로 묶였던 종목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쪽이 원래 전력 반도체 예, 쪽인가요? 그 화합물 반도체가 그 화합물이 거기에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지금 차트는 뭐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데, 앞으로 이쪽에 시장 확대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적으로 관련 수혜주로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최근 이 전력 반도체라는 본업 외에 또 다른 재료가 중국 쪽에서 나온 상황이어서 한 차례 주목받기는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또 때가 오면 이들 종목 접근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코스텍 시스 그리고 RF 머티리얼즈 관련 종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반도체 쪽에서 가져오셨어요. HBM 시장 국내 기업이 주도한다라는 내용인데, 뭐 SK하이닉스 1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또 박차를 가겠다라는 내용도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HBM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체크포인트 두 가지가 다 반도체 쪽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올 것이다, 시세를 조만간 좀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아직은 전력 반도체는 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뭐 지수 대비 뭐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근데 뭐 삼성전자는 지금 하락 추세여가지고 뭐 일단은 HBM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목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갖고 나와봤고요. 지금 HBM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양사가 이제 대부분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예상은 하이닉스가 50%,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트렌드 포스에 의하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한 38%, 40% 정도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바라봤는데 올해 그거보다는 훨씬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서 46에서 48% 정도, 하이닉스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두 업체가 거의 뭐 한 90%를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 그리고 내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도 한 뭐 1% 정도씩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 95% 이상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유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당초 한 1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지금 뭐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이제 좀 너무 늦게 뛰어들어서 쫓아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내년 2분기에 차세대 AI 칩을 이제 선보이고 양산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HBM3E라고 하는 HBM이 탑재가 됩니다. 이게 이제 4세대 제품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데는 하이닉스랑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거의 뭐 95% 이상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안 좋은데 결국에는 HBM 시장이 확대되고 지수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락이 멈춰야지 지수의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지면은 결국에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차트 한번 잘 보시면은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 뭐 별로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처럼 박스권 하단까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락이 멈춰야지 저는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관련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우리나라 뭐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뭐 하미반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같이 뭐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HBM 전력 반도체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반도체 가운데서도 그런 영역이니만큼 관련주들 다시 한번 더 점검해봤습니다. 아직은 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더 인내 시간 이후에 그 무지개가 뜰 그런 시세를 기대해 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체크포인트들이 있었고요.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엑시콘입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지금 AI 시장의 개화로 고속, 그다음에 고용량 메모리 모듈 테스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DR5 전환 가속화될수록 동사의 메모리 검사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 비메모리 테스터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네. 일단 어제 좀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하락에는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모습이에요. 어제 저점 기준으로 오늘서부터 뭐 보합권 밑에서는 조금 사서 모아가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2,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처음으로 또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이에요.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오늘 확실히 체크포인트도 추천주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2,3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